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시골여행을 나왔는데 와, 오늘 눈 너무 많이 내려. 눈 풍경을 찍으려고 왔는데 내려도 너무 많이 내리는데, 근데 이거? 야, 이거 진짜 한편으로는 근데 눈 풍경을 찍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. 막 어우, 막 몸도 흔들리고 막 뽀드득고.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? 와, 이거 너무 많이 내려. 저쪽에 시골집 보러 갈 건데, 와, 이제 길이 없어, 길이. 나 시골집 이렇게 눈 많이 내릴 때는 촌마고 오네. 난감하네, 한편으로는. 진짜 이런 날은 진짜 말 그대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빵이나 먹으면서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는 날인가 보다, 진짜. 미친 짓 아니야, 진짜? 이왕 나왔으니 대중교통을 타고 나왔어요. 이따가 갈 때도 난감하네. 어떻게 갈지 나도 모르겠다. 아유, 지금 비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.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우산을 비늘이 같은 걸 좀 카메라에다가 핸드폰 카메라 씌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와, 이거 뭐냐 진짜. 여기도 시골집 항아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놨어. 이건 뭐야? 참고. 눈 내린 날은 엄청 춥진 않아. 영하 한 3도 되려나? 진짜 많이 내렸어요, 눈이. 야, 이 집도 리모델링 했네. 평수가 보니까 한 40평은 되겠다. 총 건축 면적까지 한다면, 아니, 마당까지 합치면 70평 정도? 집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네. 이런 식으로. 좀 눈 내린 날에는 좀 찍는 좀 기술이 좀 있어야겠다. 이야, 진짜 눈 많이 내리고 있죠? 대단하다. 어휴,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.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. 요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아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그래도 특별하게 시골집, 눈 내리는 시골 풍경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